혁윤아 형한테 형한테 연락 좀 연락 좀 해라. 해라. 폴 좀 해라. 해야겠다. 자, 차렷! 전반에 대한 경례! 필승! 빰빠밤빠밤빰빠밤 빠라바라밤 생략 바로. 자, 안녕하세요. 네, 마선우입니다. 제 옆에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제가 유튜버를 하도록 저의 어떤 스승, 저에게 형은 유튜브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초창기에 저에게 해주었던 저의 아주 은사와 같은, 아주 스승님과 같은, 저의 인생의 롤모델이자 정말 제가 리스펙하고 따르고 싶고 늘 바라보고 싶고 바라보기만 해도 좋고, 우리 GPT님. 진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 형님하고 진짜 오랜만에 만나뵌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나뵀는데도 절대 오랜만인 것 같지 않은 형님하고. 서균아, 네. 많이 힘들어 지금. 네, 아니, 아, 왜 그래 지금? 아니, 벌써 시작부터 오래 반. 아니, 다야, 다이어트야. 야, 다이어트 뭐 누구 다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왜 이렇게 맞아요. 힘들어하는 거지? 누구나 다 하고. 어, 맞아. 저 힘들어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 압니다. 네, 여러분들, 근데 진짜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네. 그래서 형님하고 오랜만에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 형님이 이렇게 또 해병대복을 준비해 오라 그러셔가지고. 아, 네. 아, 근데 왜냐면 내가 사실은 오늘 서균을 이제 만나려고 왔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어. 그러니까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이제 또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했고, 지금 또 쇼미더바디를 또 준비를 하고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서균이랑 알고 지낸 시간도 굉장히 오래되고, 또 누구보다 서균이의 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뭐 나름의 어떤 이런 실제로 몸이 지금 어떤지 이런 것도 많이 궁금했고, 겸사겸사 이제 만나고 싶어서 이제 연락을 하고 했는데, 내가 이제 컨셉을 얘기해 줬거든요. 오늘 해병대 이제 살짝 컨셉으로 갔으면 좋겠다는데, 이미 딱 문 앞에서부터 그 깔깔이 어딨나요? 네. 아, 이게 또 깔깔이에서 난 감동을 했단 말이야. 깔깔이. 네. 깔깔이 입어줘야죠. 이게 그 구형이잖아.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지? 맞습니다. 지금 안 나오는데, 아, 저걸 입고 있는데, 아, 진짜 킹 받더라고. 와. 와. 아, 진짜 킹 받지 않아요? 이게 지금 내 핀데, 저희 때 이제 입던 거거든요. 야, 아, 이거를 입고 있는데, 아, 정말 너무 킹 받아가지고. 근데 어찌됐건 이제, 아, 서균이 확실히 이 선배를 또 만난다고 좀 나름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어찌됐건 결론은 왜 찾아왔냐면, 아, 제가 좀 열받았어요. 이제 서균이 보면서. 쇼미더바디. 현장에 전 직관을 했고, 직관 이후에 영상에서 또 보면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저의 어떤 제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또 생각나는 그런 동생. 인데 그때 어떤 이런 그 포즈나 그때 어떤 바디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저도 물론 제 채널에서 리뷰를 했지만 한번 만나서 한번 들어보고 싶었고, 현재 이제 어떻게 훈련을 하고 있고 다이어트 계획은 어떻고 이런 거 좀 궁금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무대 기억나십니까? 한번 짧게 얘기하면, 네. 그때 무대 끝나고 집에 와서, 네. 집에 오는 길에 울었습니다. 아, 진짜로? 너무 슬펐어요. 진짜 너무 그냥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얘기를 하자면, 제 채널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사실 차 안에서 혼자 좀 너무 막 그 되게 속상한 거예요. 막 저만 독설을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 저만 욕을 먹었고, 욕을 먹었고 쪽팔리고, 그게 카메라에 담겨서 속상해서 그래서 제가 막 슬퍼했던 게 아니고, 그냥 제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그때 당시. 그때 모습이요? 네, 그때 제 모습이 너무 싫었고, 자신감이 하나도 없고, 운동 대회 경력이 있다는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냥 제 자신한테 실망했던 게 가장 컸었던 것 같아서, 이 유튜브 라이브 그 이제 쇼미더바디 영상에 나왔던 제 표정이 정말 안 좋았던 게, 그게 진짜 정말 기분이 나빠서 안 좋았던 게 아니고, 오케이, 오케이. 저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쳤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울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원래 좀 오늘 좀 독설도 하고, 독설 해주시죠. 좀 혼내고 쇼병대사를 좀 깔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울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아니에요. 하고 지금 살짝 울컥해가지고. 자, 그러면 일단 영상을 한번 보면서, 울면 안 돼요, 영상 보면서. 알겠습니다. 네. 영상을 일단 같이 보면서 왜 눈물이 났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제가 이제 이날은 MC를 봤지만 또 심사위원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이 대회를 앞두고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같이 한번 편하게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걸어 나올 때 이제 확실히 이제 표정이 너무 많이 긴장을 한 게 난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GPT님이 100kg의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빠른 시간 안에, 그래도 이때 거의 15kg 뺐을 때잖아. 맞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15kg를 빼는데 굉장히 그래도 힘들었을 건데, 어찌됐건 또 중간 점검에서 자기의 몸을 또 적나라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아마 어떤 그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항상 보여지는 모습은 밝고 유쾌하고 재밌지만, 이제 말 못하는 혼자만의 고민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경쟁자들과 또 앞에 심사위원들과
어떤 이런 분위기에 좀 압도됐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너무 떠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너무 짠하고.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종국이 형이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쇼미더바디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보시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쇼미더바디 관심이 있으면서 또 GPT랑 또 촬영을 또 예전에 또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어떤 서균이에 대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응원을 해주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진짜 종국이 형님이 봐주시는 콘텐츠네요. 네. 열심히 서균이가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포즈를 이렇게 보면 경험자잖아요. 대회 입상을 또 한 경험이 있는데 보면 이제 떨리기도 좀 많이 떨리고 이런 것도 보면 지금 포즈가 약간 좀 불안정한 느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힘을 너무 좀 과하게 줬기 때문에 백도 너무 막 누워서 접어버리니까 오히려 프레임이 더 막 안으로 막 들어가는 느낌. 네. 그때 많이 좀 추웠던 건 아니죠?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네. 아, 아닙니다. 추웠던 건 아니고. 네. 다 백힘도 이렇게 되고 얼마나 클래식해요. 저는 저는 사실 좀 저도 약간 마음이 좀 뭉클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서균의 몸을 잘 아는데 이날 중간 점검 때는 사실 이 몸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포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긴장을 많이 했었고 또 포즈를 취하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나 이런 건 좀 뭐였어요? 이 순간의 느낌. 또 뭔가 또 울컥 또 울컥해. 그러니까 저 때, 저 순간 때 생각하니까 또 울컥해. 일단은 아침부터 자신감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 당일날도 자신감은 없었고 참가자들하고 대기석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참가자들 펌핑하는 모습이랑 몸 상태를 보는데 보고. 그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그 대기실 안에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끌어서 옷을 못 벗고 저 혼자 옷 벗고 제 몸을 봤어요.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하나도 안 되고 이미 거기서 위축이 됐었고 이미 거기서 위축이 됐고 그 위축이 된 상태에서 다른 참가자들의 몸을 보니까 보고. 이 찐따이 기질이 어디 못 가는 거고 바바바바 떨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몸은 이미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네. 그러니까 분위기 일단 압도된 거네요. 사실 그런 분위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미 긴장을 완전히 심하게 긴장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순서가 앞쪽이었는데 GPT라는 이름 불리는 순간 순간 앞이 하얘졌어요. 그냥 그 이름 듣는 순간 하얘졌고 그 다음 안경을 벗은 이유는 이제 조금이라도 재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부끄러웠는데 안경 벗기 싫었는데 조금이라도 재밌고 싶었어요. 안경을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벗는 게 낫다고 대회할 때는. 그래도 그래서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 퍼포먼스가 원래 재밌게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게 다 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웃음을 주려고 한 퍼포먼스까지 사실 편집이 되고. 맞아요. 그래,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더 그냥 더 찐따가 된 거네요. 나. 네, 더 찐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나와서 진짜 떤 거는 정말 자전거 처음 타는 사람들이 막 떨듯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감정이 그랬어요. 제 감정이. 감정도 그랬고 진짜로 실제로 떨렸고 포즈에 자신도 없었고 제 체지방과 근육에 자신도 없었고 딱 잡았는데 그때부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정말 저는 의도하지 않고 안 떨라고 했는데도, 다시 그래서 중간중간 다시 잡거든요. 그래도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막 발발 떨더라고요. 고요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렸고 환호성도 없었고 심사위원도 조용했고 관중석도 조용했고 박수라도 쳐줬으면 좀 힘이 났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들 진지하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발발 떨었던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진짜 정말 에피소드인데 제가 미친놈처럼 게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정말, 미친 사람처럼 게임을 했습니다. 잠깐 그 전에 지금은 아예 게임을 다 내려놨는데 지금은 안 했는데 이전에 이 전에 진짜 미쳐서 운동보다 더 게임에 집중을 해서 한 적이 있는데 게임을 하려면 저희 집이 모니터가 이렇게 두 대가 있어요. 그래서 두 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모니터를 봐야 돼요. 이걸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게임을 아니 의자를 당겨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니까요. 근데 생각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해서 당겨왔어요.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롤이라는 게임에서 한국 서버에서 1300등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0.4%까지 올라갔나 게임. 그래서 제가 미국에 초대를 받고 그다음 막 프로 선수들하고도 게임하고 진짜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사실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에 약간 맞아요. 미치면 열심히 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것까지 가기 때문에 진짜 그건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그때 진짜 미친놈처럼 했었는데 그때 정말 심한 그 불균형이 온 것 같아요. 불균형이 맞아요. 절대 자랑도 아니지만 하루에 게임을 진짜 많이 할 때는 막 한 15시간도 게임만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부끄럽습니다. 이거 말하면서도 솔직히 핑계라는 것도 부끄러운데 저는 불균형이나 침묵증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이 습관들 때문에 어떤 순간에 힘을 주면서 근육의 어떤 계속, 길이가 조금 이렇게 하기도 했고 그러고 나서 게임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도 않았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막
그 균형이 아... 안 맞았던 것도 있는데 와, 이거는 지금은, 정말 예.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많이, 지금 많이 고쳤고 어깨가 보니까 거상이 돼 있기도 했고 게임을 지금 아예 안 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게임을 어찌됐건 이제 간간히 했었고 좋아하는 건 네. 알았는데 네. 그러면 그 게임을 그렇게 15시간 동안 할 정도로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어? 계기는 형님이 그 롤이랑 게임을 아세요? 모르시 혹시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그 스타크래프트 아, 네, 약간 그런 거지. 건데 프로 선수의 라인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냥 일반인이 네. 그 라인까지 그냥 네, 가고 싶었어? 네, 네, 막연하게? 네. 진짜 그 레벨까지 가보고 싶어서 한번 미쳐본 거예요. 그 게임을 원래도 좋아했었고 그때 예전부터 해왔지만 난 프로 레벨까지 못 갔었는데 프로 레벨 수준까지 가보고 싶다는 목표가 갑자기 생겨서 혼자 근데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그 위치까지 비슷하게 올라갔었어요. 아, 진짜. 네. 운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미친 듯이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한국 대표로 발탁이 돼서 미국도 갔다 오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제 악영향이었던 거죠. 운동에서 봤을 때가 아. 운동을 제대로 안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네, 운동을 조금 대충 더 하게 되고 내가 봤을 때 서균이가 뭔가 원래 이제 운동이나 이런 건강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좋은 영향력을 주고 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게임을 하는 게 뭐 잘못되고 이게 막 건강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이 정도 프로 레벨까지 가려면 사실은 선수들도 진짜 게임 하루 12시간 이상씩 한다고 나 들었거든. 네네네. 그걸 직접 한 거잖아. 맞습니다. 근데 해서 그걸 또 만들었고 근데 이제 그거와 바꾼 거는 이제 몸뚱아리를 바꾼 몸뚱아리를 거지. 몸뚱아리를 바꿨죠. 그런 시기에 이제 중간 점검을 하고 했으니 운동도 못한 상태에서 얼마나 이 자존감이 떨어졌을까. 그러니까 좀 이제는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 그런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그 선수들이 어찌됐건 나왔을 때 현장에서 네. 물론 이제 다 몸을 그때 이제 봤잖아. 누구 몸을 딱 봤을 때 와 정말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모티님. 아 아모티 봤을 때. 보자마자 압도적으로 좋아서. 압도적으로 좋아서. 그냥 그때부터 떨었던 것 같아요. 아무띠가 중간에 상탈 한번 했어요. 모였을 때. 모였을 때. 몸 바디 체크 보려고 상탈 하셨는데 보자마자 바로 그냥 몸이 저절로 자동으로 떨리더라고요. 네. 그냥 이미 이제 아무띠가 때문에 거의 체지방률이 낮은 상태에서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됐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고 이게 영상이 촬영한 지 굉장히 오래됐었어요. 그 중간 점검. 맞아. 내 중간 점검 올라갔을 때는 내 모습은 다른 모습이어야 사람들이 날 욕을 그나마 나를 얘가 노력은 하고 있구나 생각은 해주겠구나. 그래서 정말 이악물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내가 리뷰를 바로 했잖아. 네. 리뷰를 했을 땐 난 또 서균이 몸을 바디 컨디션을 내가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악몽게 보였어. 이미 이제 다이어트가 엄청 되고 있었고 나도 이제 이 사람들의 뭐 댓글이나 이런 반응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GPT의 몸이 지금 이 참가자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이런 걸 이제 많이 개인적으로도 물어보시고 지금 이제 요즘 이제 핫하게 좀 많이 떠오르는 사람 뭐 준명이나 낭만호고도 맨몸 운동한 사람들의 맞아요. 상체가 또 너무 좋고 네. 그리고 또 뭐 짱제도 지금 다 네. 잘하고 있고 네. 옐로우 몽키도 생각보다 밸런스가 네. 좋고 이래서 정말 뭐 어떤 사람이 상위권에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 생각에 이제 GPT는 이제 무조건 상위권에 랭크를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게 뭐 나름 운동의 경력 그리고 또 보디빌딩식 훈련을 또 오랫동안 했었고 뭐 대회 경력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그때의 어떤 흘렸던 눈물 그 이후에 이제 새롭게 텐션을 또 올려서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걸 이제 봤을 때는 앞으로가 사실 또 굉장히 많이 좀 기대가 되거든요.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정말 네. 본인도 지금 이 악물고 하고 있고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지 마음속으로는 상위권을 너무 가고 싶은데 그냥 진짜 정말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 운동이라는 거에 진짜 신기한 게 하면 할수록 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보이고 다른 참가자들의 장점이 자꾸 엄청 잘 보이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사실은 많이 떨어져서 지금 오늘이 딱 25일 남은 상태인데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1등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5등, 6등 정도를 그래서 그만큼 의기소침하고 제가 지금 자신감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1등을 목표로는 하겠지만 일단 제가 후회는 없고 싶습니다. 무대 섰고 무대에 그치. 서서 다른 사람들이 제 몸을 봤을 때 아예 노력했구나 안 한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GPT는 정말 그냥 운동 유튜버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 유튜버는 대중들 앞에서 여러 가지 뭐 운동 정보도 주고 재미도 주고 뭔가 도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런 크리에이터죠. 100kg까지 벌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역시도 본인이 정말 원하고 좋아서 100kg를 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나중에 네. 아무리 먹어도 안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억지로 꾸역꾸역해서 올린 이유는 상징적인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내가 다이어트를 얼마나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걸 또 컨텐츠로 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사실은 나는 사람들에게 뭐 여러 가지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다이어트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을 했고 이번에 다이어트한 걸 봤는데 정말 지방만 정말 싹 뺐어. 그래서 어떤 댓글을 달렸냐면 노벨상을 받아야 돼. 뭐 약간 뭐 그러면서 뭐 케미컬에 약간 뭐 약간 이런 뭐 말도 막 나오고 약세 필약서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집중해서 살을 잘 뺐는데 이 다이어트를 함에 있어서의 그래도 지금 체중을 잘 뺀 거에 있어서 뭐 본인의 어떤 철학이라던가 어떻게 다이어트를 했는지에 대한 것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이어트 방식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방식이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대회 나가면서 밴딩 로딩이라는 방식을 저는 처음 해봤고 여태까지 제가 대회했을 때 대회 나갔던 방식은 진짜 풀 밴딩이었어요. 그치. 로딩이라는 게 없이 항상 적게 먹었고 계속 적게 먹어서 네, 그거밖에 안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로딩 밴딩을 주마다 적용해서 이틀 로딩, 5일 밴딩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4개월을 넘게 했으니까 밴딩 로딩식만 다 4개월을 넘게 했어요. 와. 항상 그 방식으로 해보니까 의구심도 들었고요, 사실. 그치. 이게 맞나. 안 해본 건데. 네, 이게 맞나. 너무 적은데. 그다음에 이렇게 먹어도 되나. 그치. 너무 평이라고 다른데. 그치. 갑자기 막 주말에 쌀밥 막 때려 먹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기했지만 어쨌든 경험자가 저한테 해줬던 처방이었고 그래서 저는 믿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이어트가 잘 됐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다이어트가 정말 지금 순항 중이에요. 되게 잘 빼고 있고 저도 보면서 약간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뽀종님에 대해서 정확히 뭐 이렇게 뭐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도 운동에 대한 이 경험, 경력, 그다음에 철학 이게 확고해요. 그거는 본인이 경험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게 확고하기 때문에 누군가 알려줄 수 있는데 그거를 GPT한테 얘기를 해줬고 그냥 얘도 하라는 대로 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의구심이 들고 안 하고 이러면 그게 안 먹힐 수 있는데 하라는 대로 해서 결국에는 결과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이번에 뽀종님이 코칭을 해주고 도와주고 했던 부분이 너무 잘 맞아 떨어졌고 이 페이스대로 이제 남은 이제 25일 동안 체중감이 어찌됐건 더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면 이미 그 과정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다라고 사람들도 알아줄 수 있을 것 같고 스스로도 그렇게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은 이제 물어봤는데 지금 체중 거의 한 23kg 정도? 맞습니다. 23kg 정도. 현재 지금 23kg 벌써 감량을 했고요. 거의 인바디상으로는 지방만 싹 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몸에 있는 이 그 100kg 그 있죠 사진 있죠 거기서 지금 이 사진으로 네. 그러니까 인스타 그 피지컬 업데이트 된 거 그거 보고 백휘미랑 트라이셉스 잡았는데 너무 클래식하고 너무 멋진 거야. 그래서 와 얘가 정말 조금만 더 어떤 그런 클래식한 느낌의 어떤 포즈를 잘 하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운동은 지금 계속 보니까 이제 1000개씩 하고 있는데 그게 저는 그게 가능한가 이게 되게 사실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일단은 운동을 포즈님께서 알려주신 방식으로 초반에 계속 했었고 지금도 운동 방식은 그런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하루에 한 번만 운동을 하라고 했는데 다 똑같아. 참가자들 다 똑같을 거예요. 맞아.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불안하고 조바심 남들은 있고 더 맞아. 남들 더 움직이는 것 같다 생각하니까 두 번씩 할 것 같은데 저도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형님이 하라는 방식대로 운동을 하고 있고 한 번은 제 방식대로 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제가 부족하다 싶은 부분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뽀종 형님식의 방식 운동 한 번 그 다음에 제 운동 방식 한 번 그러니까 비비식도 그냥 해요. 하고 네. 유산소는 두 달 전부터 하루에 1시간씩은 무조건 넣고 있고 해서 하루에 운동은 한 4-5시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운동 4-5시간이 힘들어요? 아니면 롤 15시간이 힘들어요? 운동 4-5시간이 힘들어요. 네. 게임은 그래도 게임은 진짜 저 게임을 했어야 됐나 봐요. 와... 게임은 재밌더라고요. 아니 근데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게임을 하면서도 지금 일단은 게임을 다 내려놨습니다. 내려놨다는 자체가 나는 그게 아예 티어가 내려갔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내려갔을 거 안 하면 내려가거든요. 게임을 또 안 하면 내려가요. 밑으로. 근황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 대회가 끝나면 일단 하고 싶은 거 대회가 딱 끝났다 가장 하고 싶은 거 일단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와이프하고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너무 미안해요. 제가 와이프한테 진짜 너무 미안한 게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가 너무 많이 되더라고. 예전에는 대회 준비했을 땐 제가 나가서 누구도 저를 봐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냥 제가 신청해서 나가서 제가 좋은 맞아, 결과 맞아, 못 맞아. 받으면 그만이었는데 지금은 수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심리적 압박감은 있고 그 다음에 등수는 밑으로 내려왔고 그치.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다 걱정과 염려가 돼서 하는 말이겠지만 저와 함께 해주시는 코치 저와 함께 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안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더 커.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겉으로는 웃는 모습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데 사실상 집에서는 네. 제가 와이프한테 맞아. 죽어 있는 모습, 막 귀가 떨어져 있는 모습, 힘들어 있는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을 와이프한테 너무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그냥 와이프하고 끝나고 시간 좀 카메라 없이 여행도 좀 가고 하는 게 일단은 목표입니다. 멋있다. 너무 미안해. 사실은 이제 가족들이 제일 많이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이제 경험이 이제 있으니까 저는 매년마다 전 대회를 나갔었고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그 감정 기복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없고 뭐 예를 들어 내가 라면이 정말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라면 좀 끓여서 드셔달라고 하면서 오히려 먹으면 먹는 걸 보면서 오히려 좀 약간 그냥 심지어 끓여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어떤 레벨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프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와이프 대신 우리 또 와이프분이 정말 내조를 또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보면 항상 챙겨주고 준비해주고 그래서 대회 끝나고 또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네. 지금 이제 어쩌면 먹방을 예전보다 이제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먹방 이렇게 좀 먹고 싶은 음식은 저요? 네. 그래서 이미 형님한테 어느 정도 말은 해놨는데 네. 튀긴 거랑 라면. 아, 라면. 네. GPT가 라면 먹방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그 저조화돼요. 많이 저조하고 언제 대회가 끝나나. 그래서 지금 저도 조만간 먹방 이쪽을 이 파일을 좀 나도 좀 가져가겠다라고 저희도 많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왜냐면 이제 GPT가 라면 안 먹을 때 저희가 먹어야 되거든요. 먹방을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GPT가 안 먹는다? 근데 내가 먹는다고 어찌됐건 이제 사람들 대리만족이라도 보러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스킬들도 좀 전수해 주시면. 아, 좋습니다. 네. 네, 먹방 시장 형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먹방이. 파이가 네. 많이 커서 참고로 그 저희 그때 통대창 먹방 같이 했는데 그때 반응 네. 너무 좋아가지고 반응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우선은 일단 어떤 근황이나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제 근황은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지금 모두가 다 운동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참가자들 모두가 다이어트 하는 거 식단 하는 거 당연한 거죠. 네. 포즈나 이 연결하는 포징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연습을 하고 있는지 연습하고 있나요 지금? 솔직히 많이 못했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하고는 있지만 그냥 좀 짧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 몸에 만족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운동만 집착하게 되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다 하는 말이 포즈해라 하는데 네, 포즈 연습을 하고 있지만 형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길게 연습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네. 표현을 못해버리면 끝이라고 우선은 참가자들이 그러니까 저는 다 이제 열려있으니까 참가자들이 원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면 저는 다 오픈마인드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참가자들하고 다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 GPT랑 촬영을 못했죠. 사실은 또 제일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합을 앞두고 클래식 피지크 포즈에 대해서 보완하고 연습해야 될 부분들을 일단 한번 좀 체크를 해주고 네. 그거 위주로 또 연습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면 또 언제든지 알려줄 테니까 네.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It isn't hard to tell what you were thinking, babe. Your thoughts are only getting louder. While you are up in space, I sit here by myself.